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문덕의 15분 영단어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눈물 닦으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과 이렇게 모바일로 만나고 있지만 사실 뭔가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함께 했던 건 참 소중하고 전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사실 또한 다 보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의 패밀리고 동지였다는 것.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마지막 강의니까 힘내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말이죠. 가다라는 또 여러분이 가시고 그러니까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grad라는 grass라는 어원을 보죠. 자, 이 단어는 역시 go, 가다를 나타내는 어원이에요. 우리 옛날에 시저의 오다는 win, win이로 배웠죠. 이제 가는 거. 자, 우선 맨 처음에 보면 gradual인데 조금씩 조금씩 가는 gradual. grad 가다이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게 gradual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15분 통해서 우리 영어가 조금씩 나아졌다면 gradual improvement가 되지 않을까? 조금씩 좋아지는 거. 경제도 gradual improvement. 실력도 그렇고. 알겠죠? 너무 한꺼번에 확 올려가는 게 이게 아주 무리를 일으키죠. 역시 gradual이 역시 강하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gradual은 이 grade란 단어랑 그대로 학년, 성적, 그렇죠?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학년도 grade고, 그렇죠? 아, 이제 보니 예의 형용사형으로 나온 점도 있습니다. 자, 문제없고요. 뭐 점진적 변화, gradual change 등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학교에서 떠나가십니까? 이제 15분이란 학교에서 여러분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graduate from이라고. 그렇죠. graduate from. 사실 this course, 이 코스에서 여러분이 졸업하려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학교, 뭐 school, university 이럴 때 많이 쓰고 있죠. 자, 쌤은 뭐 서울대를 뭐 졸업했습니다. 뭐 자랑하는 거야? 아니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라는 거예요. 뭐 저도 졸업했지만. 그래서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from 기억하면 잘 쓸 수 있겠죠? 이번에는 pro, pro는 앞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rogress, progress는 앞으로 쭉쭉 가는 거 그대로 전진하고 진보하고 발달하는 걸 바로 progress라고 하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진보적인 좀, 진보적인 할 때 어때요? 바로 progressive. 좀 생각이 앞으로 쭉쭉쭉 나아가는 이런 걸 우리는 progressive로 하죠. 자, 충분하죠. 여러분 영어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발달하고 진보하게 될 때 이럴 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역시 make progress in English. make progress in English라고 하면 영어에 아주 발달을 하는 거다. 자,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사실 이 책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특히 어휘가 그런 점이 많은데 세 번을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돌리기를 권합니다. 제 강의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강의를 좀 빨리 뭐 들을 수 있다면 뭐 들어도 좋고 어찌됐건 최소한 두 번. 왜냐? 특히 영어 공부를 할 때 또 잘못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하나를 하고 하나를 했으니 또 하나 하는 건 소모적이야. 새로운 책을 하는 거지. 새로운. 그래서 계속 쌓이지 않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특히 영어나 언어는 여러분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의 언어 습득도 보시죠. 우리나라 국어도 마찬가지. 그 말 하나 배우려고 엄마 엄마 밥 하다 물 장난 아닙니다. 이해돼요? 근데 왜 엄마 한 번 듣고 다른 걸 가서 또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분명히 여러분 두 번을 보고 나면 느낌이 또 달라지고, 야, 오케이? 그래서 제발 최소한 두 번, 가능하면 세 번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이미 아마 그 의미 하나다도 그렇고 내공이 정말 올라가서 아마 저와 맞짱 뜨는 문덕, 뭐 너무 쉬워, 이렇게 되는, 오케이? 자, 어찌됐건 make progress, let's make progress in English. 영어에 있어서 발달하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마지막 협조할 단어가 바로 aggressive입니다. 이제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까이, AD가 가까이죠. 또 동음화되죠. AG로. 그 다음에 가다. 힘차게 가는. 이게 이 단어가 공격적인, 적극적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신, 자, 우리, 1강에서 우리 1일부터 10일차까지 제가 어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방법론과 메커니즘을 말씀드렸죠. 그때 배운 거 마지막 확인할까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공격적인 마이너스. 적극적인 플러스. 똑같아요. aggressive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막 하는 거야. 이게 막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공격적으로 보이고 이게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적극적인. 하긴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그죠? 마케팅. 그러나 한편 공격적 마케팅. 문제 없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통 his aggressive behavior 어떻게 들리나? 이때는 이제 그의 공격적인 뭐 행동 뭐 이럴 수 있겠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을 보고 이게 공격적으로 보이나 적극적으로 보이나 이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영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격적인이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시죠. 이번 걸 통해서 일단 영어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계속 싫어하며 잘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부탁드린 대로 어때요? 최소한 두 번은 그대로 반복하시고 그러면 또 달리 보이고 여러분 정말 저와 함께 아마 동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은 못 보였지만 함께 만났던 시간은 저는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보람차고. 혹시라도 여러분 저를 이렇게 또 오프라인 만나고 싶다. 만약 저에게 뭐 강연을 해주세요 하면 제가 돈 받지 않고 반드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렇기도 하고요. 저 문덕닷컴 말씀드렸죠. 와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문덕 잊지 마시고요. Don't forget 문덕. I want to see you again.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